발달장애를 가진 20살 이정현 씨는 6개월간의 훈련 끝에 대기업의 주방보조로 새 일을 시작합니다. 지난 6월부터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직업실습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겁니다. 수도꼭지 조립, 가열관 조립, 그다음에 전구 전선 조립을 해왔습니다. 없었습니다. 노력만으로 무조건 가능했습니다. 저에게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설립된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훈련센터가 이루어온 성과와 앞으로의 숙제에 대해서 미리 짚어봤습니다.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 학생의 직업훈련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12월 중순 문을 연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초기 단계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지역 이기주의 논란으로 오랜 시간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훈련을 받고 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주민들이 저희들에 대한 그런 반대가 없으시고. 동대문구에 위치한 4층 규모의 센터는 장애 학생들이 실무 체험과 사업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의 최종 취업까지 돕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발달장애 학생 1,200여 명은 직업 체험 과정을 수료했고 76명은 사무보조나 바리스타 등으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실제 바리스타를 꿈꾸는 학생이 직접 만든 커피입니다. 이처럼 실제 근무 환경과 유사한 실습실에서 다양한 직업 체험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두어낸 1주년 성과에도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경증장애를 넘어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 후 관리에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발달장애 학생들도 또 긴 시간 훈련을 거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현행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취업 후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를 더 보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과 인천, 광주센터에 이어 오는 22일엔 대구, 다음 해엔 부산과 전남의 훈련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취업의 꿈을 이뤄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은 저마다 또 다른 목표를 꿈꾸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집도 사주고 돈도 줄 수 있는 걸. 능력 있고 끈기 있는 사원이 되고 있습니다. TBS 박가현입니다.